그나저나 네. 이 국회의장 선출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도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 하는데 네. 이게 이번에 우리가 한게 경선 아닙니까? 경선이죠. 경선은 어, 경쟁이에요. 그죠? 예. 네. 어 경쟁을 하려고 그면 이거는 공정하게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공개 근데 공정하게 하려 그러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 주져야 되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음. 해야 되고 예. 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다른 압력이나 이런 게 없어야, 없어야 되는 된다. 게 그게 경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과정이 공정해야 그 예. 결과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수공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복하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선거라고 한 경선이라고 하는 건한 표만 이겨도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승복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데 이제, 이제 저는 이번 국회의장 경선을 보면서 네. 저도 지난 사흘 동안에 제가 아, 정말 아, 알았습니다. 몸살을 좀 했고요. 몸살을 견, 어,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어, 제가 너무 낭낭하게 추추추레인만 음. 외치고 네, 그렇죠. 어뭐냐면 뭐, 저도 당연하게 <laughs> 음. 어 너무 압도적인 우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음. 크게 음. 예, 생각을 음. 안 했는데 음. 다만 이제 처음부터도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하게 그냥 아, 워낙부터 음. 그냥 추대를 하는 게 맞는데 음. 더군다나 어, 여론도 상당히 주미애 쪽이 당선인한테 높지 그런...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추대도 해 별로 문제가 안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네. 경선을 해서 좀 이상하다 이런 네. 생각은 했는데 네. 그래 경선한다니까 을또 경선은 저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말씀하 네. 그렇게, 분들.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우리가 화요일 날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명으로 줄어들 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조금 서연찬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서연찬았는데 음, 음, 제가 음. 그 점을 조금 더 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좀 어, 말하자면 워닝을 경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음. 저도 놓쳤어요. 좀방방심을 어, 그때 음. 별로 SNS도 안 하고 근데 병, 방심을 한 게, 예. 어, 그러니까 너무나 압도적인 우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들 그게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봅니다. 결과는 음. 다들 그렇게 했는데 음. 그러니까 내 표가 특별히 안 가도. 음. 음. 당연히 되는 거지. 그리고 음. 그런 그런데 좀 견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예. 그러니까 견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출미에 대한 견제도 있고 음. 이재명에 대한 견제도 있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한 견제를 그래서 음. 견제를 했는데 예. 그 견제가 우원히 합쳐 쳐져가지고 여덟 아홉 표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이게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야만이 돼버린 오, 거지. 집단 야만이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냐면 이게 왜냐면 우리가 왜냐 면 근데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네. 이게 어, 비밀 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비밀 선거니까 네, 네. 우리가 조, 미리 조율을 할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미리 다 동그라미 음, 음. 뭐 X 표 이렇게 다 쳐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어쩌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예. 의원들도 다 스스로 다들 놀랬다는거 음.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냐? 의원들도 응. 놀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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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그 그 89표 던진 사람들 중에 속으로 응. 아차 한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응. 어. 아차 어 응. 이, 이렇게까지 아니냐면그 중에서 응. 제가 이제 저도 그래서 어. 사흘 동안 앓고 이제 저도 주변 얘기 듣고 이제 연구 분석도 하고 왜냐하면 음. 이제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까 혹시 예. 이게 저도 가장 걱정을 했던 거는 이게 조직적인 혹시 음. 반란이냐 조직적인 란이냐야 이거 음. 때문에 저도 의문을 좀 했거든요. 예. 어, 왜, 왜 이런 이런 게 나오지? 그래도 음. 보니까 그거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어, 그러니까 선택의 우연이 이렇게. 마, 음. <laughs> 만들은 집단 지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야만 반 지성 집단 <laughs> <laughs> 지성의 반대말이니까 반지성 집단의 반대말은 집단 반지성이랍니다. <laughs> 아니 너무 너무 말씀이 맞아서 <laughs> 아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집단 네. 반지성을 한 거다. 네. 아, 왜냐면이 이게 이게 뭐냐면은요. 음. 어그 안에 여러 가지 개파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원식 음. 같은 경우는 민평년에서 음. 어, 상당히 뭐 개파 수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가 몇십 명 있는 거다 알고. 음. 그 다음에 더민주나 이런 쪽에서 음. 더 미래죠. 더 미래, 더 미래 쪽에서는 어뭐 항상 좀 그랬잖아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음. 안티가 있을 수 있고 음. 뭐 개혁적인 부분에서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데서 거기서도. 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을 음, 그게 음. 이제 거기가 586하고의 연결성이나 이런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반친문재인 음. 이런, 이런 쪽에서 뭐냐면 음. 솔직히 추미에 장관 시절에 또 장관 전 장관 시절에 네. 어, 문재인과 대통령에 대한 음.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전에 음. 그 노무현 네. 탄핵했던 부분, 음, 음. 거기에 대한 친노, 친노 세력들도 이번에 꽤 많이 있으니까 음. 예. 거기에서 또 반감이 반감. 모인 게 아닌가, 음. 모인 그 모인 게 아닌가 음. 알려주세요. 음. 저는 저는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게 보면. 뭐냐? 근데 음.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 디온들 아니 왜더 적극적으로 저더 대치를 하고 그러지 그리, 예. 않았냐? 음. 물론 우리가 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저기가 있었다 왜냐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어~ 그니까 러 명심이 작용한다는 모습이 혹시 보이게 될까 봐 그런 부분에서 어~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추미애 후보 쪽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거좀 느낄 테고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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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에는 가령 뭐조종식 후보 쪽하고 단일화를 했으나 그쪽에 표도 그렇게 다온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집단 반전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집단 반지성의 예를 우리가 조금 이따 들을 거거든요 예, 예. 그게 그게 뭐냐면 요번에 그 저기 직구 공지하는거 예, 예, 있고 그, 어, 그 집단 반지성이 아주 전형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예, 이거 예. 지, 근데 거기는 정말 집단 반지성이라고 음. 할수 있는 게 모여서 다 같이 공개 회의를 하고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게 참 근데 이제 이게요 저는 예. 좀 이런 제가 요번에 서 가장 뭐냐면 저도 어, 이번에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로 방침하지 않겠다라고 음, 저도 음. 제가 어저께 방송도세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에 그것도 모자라서 음, 음. 또 김진애 TV 라이브를 했어요. 어, 좋은 줘서, 왜냐면 하 예. 저도 풀지 않고서는 못 견뎌, 음. 잠이 안올것 같아요. 안 <laughs> 안 <laughs> 그래서 어, 어저께 어 저녁에 이제 한 시간쯤 라이브를 하고 이거저거 음.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조금 풀려서 어저께 밤면좀 음. 그냥 그나마 잤는데 예. 어, 이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서는 너무 속상한 음. 게몇 가지가 속상합니다. 네. 일단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다. 네. 아니 왜 우리들하고 음, 음. 얘기 안 했잖아. 음. 왜왜 무시안 하고 얘들 마음대로 해? 우리가 우리한테 표를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음. 왜 얘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네. 무시,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어 뭐냐면 자기네들딴거할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니네들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네. 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당신은 논리가 괜찮다 그것도 이해가 된다 네. 22대 국회 초대 저기가 추미애보다 우원식이더 낫겠다라고 음.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듣고 그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네. 그런 얘기가 음. 한 번도 정정당당하게 없었다. 없었다. 음, 음, 음. 이게 너무 너무 저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제 다들 이제 심정적으로 속상한 건 이거죠. 어. 지금 이제 추상 같은 취미의 의장이 앉아 있고, 거기에 네. 윤석열이 있는 이 장면을 딱 기대, 기대한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서 지금 뭐 특검 정국이나 음. 여러 가지 2 1대 국회의 개원 정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달려가서 음. 힘을 이렇게 음.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툭 꺾여버리게 만든 음. 거 아니에요. 당장, 어, 어저께 6, 7% 지지를 빠지고 이러는 네. 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이 딱 빠지는 맞죠.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안안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저도 당연히 김전의 t v 에서도 구독 취소 있,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음. 몇분명나갔죠 그래서 그 저도 어저께 다 얘기했어요. 구독 음. 취소도 당연히 하셔야지. 아, 그리고 뭐할 때는 구독 취소는 아무 음. 문제가 다시 금방 다시 누르면 되니까. 아, 누르면 되니까 <laughs> 어저께 다시 음. 또 그걸 음. 다시 다다 다 들어오셨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거는 네. 괜찮은데 네. 탈당 러쉬로 가는 건 문제가 음, 있죠. 음. 근데 이제 어 탈당으로 가는 거는 이제 다들 얘기는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탈당은 하지 마시고 음, 음. 어 이제 권리당원 당원 납 예, 당비. 당비 납비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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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취소하시라 예, 예. 그러다 조금 있다가 화풀리면 다시 하시라 음, 왜냐면 음. 복당하는 게 힘드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음. 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에 관련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일체성 있잖아요 네, 네. 우리의 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이 네.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같은 가치와 네. 그다음 내가 못하는 대신에 나를 대의해 주십시오 음, 그렇죠.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렇죠. 국회의원 저거 했으면은 네, 네. 야그 정도로 우리가 네. 우리의 뜻을 이,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네. 해줘 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 하면 안 하냐 이유를 좀 밝혀 봐 네, 네. 근데 지금도 여태까지요 이런 거예요 어~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고 네. (89명) 의원들은 어한 명은 빼야지 88명이지 5원씩 빼고 88명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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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점 이게 이거 안 그러면은 이거 음. 이거 잘안 풀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22대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고 희망적으로 시작을 하려는 판에 음. 찬물을 딱 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이 집단 반지성을 저지른 음.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저는 우원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 저 우원식 의원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네, 얘기를 했잖아. 네, 네, 네. 제가 신뢰하는 맷 안드는 의원이다. 음, 음, 음. 저는 우원식 의원은 신뢰하고 춤이 의원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음. 이건 다 떠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다. 어, 모든 자리에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TPO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얘기한 게 우원식도 음흠. 훌륭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나 음. 이번에 TPO는 정확하게 추미애다. 음, 그래 음. 추미애를 싫어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추미애에 대해서 음. 불신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렇지만 추미애가 하는 게 이번에 더 맞겠다라고 음, 음.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드러냈으면. 그렇죠.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 아니 여기서 끝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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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드러냈으면 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냈으면 대의를 네. 좀 해줘야 될거 아니냐고 음. 대신 음. 우리 뜻을 행동으로 말로 해결 해주는 게 음. 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음, 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하 근데요 음. 여기서부터 그러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저도 해야 뭐 어저께 다 알면서 그러세요. <laughs> 어저께부터도 다 그러시는데. <laughs> 네. 다 그러는데 우월식 사퇴해라 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음. 야만입니다. 음. 우리가 오늘 반지성과 야만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할수 음. 경쟁과 민주주의와 네. 대의와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이 공정한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게 민주주의적 절차는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지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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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용을 속속들이 들보면은 제대로 경쟁한 거 아니에요. 음.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제일 아쉽다고 생각을 음. 한 거예요. 음. 그 저도 너무 분위기에 취했었다. 그게 음. 뭐냐면은 우리 토론을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음. 경선 당일날 우리가 경선 스피치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본게 아니라 못 봤지. 못 음. 그거는 비공개로 한 거예요. 네, 앞에 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한 것만 공개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음. 발언을 마지막으로 음. 호소를 음. 한 건지 물론 음. 유권자는 대의민주주의의 국회의원들이지만 예. 꼭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마지막에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심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그거를 왜 공개를 못 하냐고 만약 그걸 했었으면 저는 지금의 이 분함도 좀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예. 원식 후보의 경선 스피치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추미애 후보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세 예, 예, <laughs> 대세로네 예. 너무 저기 바람을 타는 음, 거 아닌가 이런. 그나그니까 음. 왜냐하면 당연했을 거예요. 예. 경쟁을 하는데 음. 아니 저기 뭐왜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음. 그 다음에 또원식 의원은 뭐 워낙 네트워크도 좋고. 음. 어~ 스킨십도 좋고 그다음에는 저는 그침묵질이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음. 저는 그거는 스킨십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좋은 동목이라고 생각해요 동목이죠.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네. 그다음에 좋은 거는 이번에 뭐뭐뭐 뭐, 뭐 지방에까지 쫓아 쫓아 가셨다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 음. 여기서 두번전화을그면 저기서 세번전화을면은 네.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장에서 음. 왜냐하면 저도 뭐 원내대표 경선 이게 말하자면 클로스트 경선 아니에요. 음, 이게 공개 경선이 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장소에서 밀실 경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음, 분위기. 기껏해야 음. 169명이에요. 음.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음. 대놓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 또좀 맞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눈치 보는 것도 있을 그렇죠. 테고요 대세에 또 합류하는 네, 것도 있을 네, 테고 네. 반발심도 있을 테고 거부심 거부감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볼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네. 현장 중계를 다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봉진계 그러니까 아니. 우린 또술다 전달한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마지막에 딱 하더니 음. 발표만 딱해 그러고 벙 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하게 내용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음. 제가 이번에도 제가 뭐냐면 저도 경선에 참여하면서 예. 어~ 저도 경선에 참여하면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예. 한물며 방송에서도 똑같은 기회를 안 줘요. 음. 그러니까 가령 제가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다, 예. 그럼 민주당보다 당연히 늦게 부르고, 음. 시간 작게 덜 부르고, 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령 뭐 저기 예. 송영길 후보하고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유력하지 않다. 음. 그럼 저는 딴날 부르고, 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제가 저는 그럴때 나가가지고 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음. 게다 불공정한 불공정입니다. 거다. 음. 불공정한 거는 안 됩니다. 시간도 똑같이 하고 기우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다 그리고 괜히 이걸 이렇게 근데 저는 요새 진보 유튜브들 뭐 보수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건데 언론들에서도요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압도적으로 주민의 후보를 더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더 많이 불렀습니다 음. 오히려 토론하는 건안 보여줬어요 음, 음, 토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진보 음.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음. 뭐냐 하면 대세론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음. 왜냐하면 왜 아까운 우 원식도 이렇게 저기를 받아야 되느냐 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든아홉 명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 나름대로 우리도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도 못 하고 있잖아 근데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겁합니다 음. <laughs> 한마디로 그런 거 못하시면 예. 국회의원 할 자격 없으세요 국회의원은요 음. 국회의원의 제일 큰 덕목은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소신이 어디에서 근거가 됐는지 예.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음. 그래야지 국회의원이고 공인인 음. 거예요. 솔직히 주미애 의원이 어떡하지 그걸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욕도 먹고 어 저항감도 많이, 많이 또 있고 그러는 건데 음, 음. 그걸 해야지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제가 주미 후보를 저는 주미 저기가 뭐냐면은 저는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아, 우, 우원식 의원 님 아주 좋죠. 네. 그렇지 이게 뭐냐면 제가 추상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거든요. 네. 어떤 저기 원칙 물론. 자기 정치인으로서 자기, 용치, 자기 정치를 하거나 욕심 있는 건 당연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큰 예. 원칙에 있어서 의 흐트러짐이 없다. 그리고 그걸 원칙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욕을 먹더라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또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얘기한다. 가끔 그럴 때 뭐, 저기, 고집이 생긴 셋이지. <laughs> <laughs> 그게 근데. 그렇게 무섭습니까? <웃음> <웃음> 참. 아우 난 정말 음. 아유, 그게 무서워. 그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잖아. 왜냐면 이게 이제 21대 시작할 때 이제 같이 하셨었잖아요. 김진우 께서 21대 처음 시작할 때. 아니요. 같이 못 했죠. 아, 그래서. 아니야, 그거 이제 저... 범부 장관 아니셨나 그때? 아니 아니 아니. 네. 그 21대 때 네. 처음 출범할 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아, 국회의원 할 때는 그때는 감 아니, 아니. 장관 아니셨나요? 응,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네. 게 아니고 네. 이제 국회 의장 선출 네. 방법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자, 국회 의장 선출할 때 그럼 처음에 문, 개원을 하고 네. 그 임시 의장이 올라와서 국회 의장 선출을 하잖아요. 그때 후보를 등록합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 중에 누구든 어, 하는 겁니까? 후보 공식적으로는 후보 등록을 하죠. 해요? 당연히 공적으로 어. 후보 등록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단일 후보에 대한. 어, 찬반? 찬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찬반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네.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춤미에 그러니까 그럼 춤미에 우원식 응. 그럼 우원식으로 쓰고 찬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찬반이요. 만약에 어땠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네. 한 명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명만 놓고 해요. 아, 한, 명만 한 명만 놓고, 놓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명만 되겠네. 놓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왜 무슨 그런 생각을 아, 찬반 했냐면 찬반이었던 것 같네. 한 어, 어. 명이면 찬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왜 그걸 물어봤냐면 혹시나 두 명이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찍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른데 찍자랄까 이런 생각을 근데요.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아,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네. 미국 정치 공부하신 분 맞죠? <laughs> <laughs> 우리나라 다를까 <laughs> 혹시나 아니 어? 미국 뭐 정치가 미국,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 대통령 대, 정치가 대의제 아니에요 대의제 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이가 투표를 아, 주의 대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화당이기면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그 대의원들은 가가지고 뽑는데 음. 맨날 우리가 저거 하는 게아 음. 저기 가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다른 거 찍으면 되잖아, 거 찍으면 되잖아. 거 찍으면 되잖아. 네, 네, 네. 그렇게 하잖아 네, 네.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나요아 역사에서 딱한 번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건 뭐냐면 그게 어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주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렇죠. 어, 그잖아요. 대표로 가는 거니까. 대표로 가는 거 네, 자기 맞아요. 주에서 대표로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음, 주에 대한 반역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음.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안 된다. 많은 음. 사람들이 저, 저한테 음.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실제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근데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안 생긴다. 어, 그리고 이제 음. 여당에서, 저 여당이 아니라 다수당에서 예, 예. 저기를 하니까 찬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음. 저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 저기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우수워지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음. 선거를 뒤집으려면 음. 그게 한표 차이든 뭐가 됐든 지 음. 뒤집으려고는 부정 선거가 있어야 음. 되는 뭐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약간의 음. 불공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음. 지금도 제가 앞에 얘기한 게 약간의 불공정은 있을 수 음.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음. 그거는 조금 미흡하게 진행했던 음. 거지. 음. 이 부정 선거는 아니거든요. 부정 선거인 네. 경우에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음. 그거는 아니 뒤집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거 자체를 이제 음. 무효로 하는 거니까. 예.